네, 이제 오늘 말씀드릴 종목에 조금 좀 생소하게 좀 다가올 수도 있는 생뚱맞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 용평 리조트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리조트 이제 운영하고 이제 콘도 이런 골프 관련된 것들인데 골프도 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좀 지연이 됐던 레저 활동 중에 하나이고 마찬가지로 콘도도 당연하고요. 이런 용평 리조트 업종 용평 리조트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백신에 대해서 막 접종이 좀 많아지고 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 접종 속도를 좀 늘리는 쪽으로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최대한 빨리 허가 좀 해가지고 좀 빨리빨리 좀 맞추려고 하는 속도들이 나오는 것들은 결국은 전부 경제 정상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레저 업종을 볼수 있는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즘에는 경제가 좋아진다라는 관점에 금리가 오르면서 경기 관련 종목들은 올라가지만은 기술주들이 많이 변동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렇게 주가가 많이 흔들리는 시즌에서 용평 리조트 최근 흐름 보시면은 좀 올라가는 측면이 있지만은 굉장히 견고한 측면이 좀 있거든요. 이렇게 장이 변동성이 심할 때에는 막연하게 많이 빠졌거나 싼 종목을 사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견고하고 얘는 왜 이렇게 튼튼하자 싶은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는 것도 오히려 도움이 좀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매수 같은 경우들은 오늘 매수가랑 지금 현재 가격은 굉장히 비슷한데 5천 원선 접근하시고 손절가는 마이너스 10% 정도인 4,5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로는 이제 한 6천 원 정도 보시되 일단 레저 업종 관련돼서 한번 만등 나올 수 있고요. 예전에 거래량 한번 크게 나온 이후에 아직까지 뭐 매도할 때뭐 뭔가 물량이 대규모로 빠지거나 그런 흔적이 전혀 없으니까 추가적으로 반등이 가능한 부분에 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레저나 이제 이런 여행 업종들 좋게 말씀드려서 대한항공 뭐 이렇게 항공주나 뭐 호텔 신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하나투어 모두투어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도 좀 관심을 좀 갖고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 여행 업종, 레저 업종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번에 3월 30, 12월 회계 기준으로 3월 24일까지는 대부분 감사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 2년 전에 아시아나가 감사 보고서 때 크게 채권 부도 관련돼서 뭐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안 좋아진 적이 있어요. 근데 작년에 아시겠지만 하나투어, 모두투어 전부 마찬가지로 매출을 거의 발생을 못 하고 있는 상황까지 갔었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무리가 좀될수 있거든요. 그래도 뭐 용평 리조트나 이제 이런 종목들, 뭐 콘도나 이렇게 좀 실물을 크게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그래도 이렇게 좀 장이 안 좋아도 그 다음에 실적을 당장 1년 못 냈어도 견고할 수 있는데 뭐 여행이나 이런 것들 뭐 재고 자산 거의 없이 순수하게 매출로만 영업을 해야 되는 회사는 이런 감사 보고서 때 악재가 될 만한 요소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주가가 많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3월 말에 주주총회 전 감사 보고서가 나오고 주주총회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전에 매수하면 좋을 것 같지만은 그 이외에 리조트 종목들 이런 것들은 지금 흐름 좋을 때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크릿 공략주는 리조트를 운영하는 용평 리조트였습니다. 이제 지난달부터 좀 정배율로 접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행이나 리조트 관련주 내에서도 좀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해 주신 거죠. 네, 아무래도 뭐 여행이나 뭐 항공주는 그나마 좀 나은데 뭐 하나투어, 모두투어 같은 경우들은 지금 매출이 당장 작년에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1년간 실적들이 반영돼 있는 뉴스가 나왔을 때 시장에 충격을 줄수 있는 요소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보다는 이렇게 조금이라도 골프 사업 등이라도 해가지고 좀 운영이 될수 있었던 종목들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